이상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소통과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계시나요? 지속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네. 중간에 그 웨비나 중간에 장기침을 조금 하더라도 널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1회 때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빔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은 여전히 소통과 협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저희 철골 BIM 시리즈의 두 번째 웨비나를 시작합니다. 자,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 간단하게 저희 라인테크 시스템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라인테크 시스템은 33년간 변함없이 일관되게 건축 건설 IT에서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처음 CAD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의 BIM까지 건설 IT 분야에 늘 앞단에 서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시장에 요구되는 건설 기술들을 사전에 발굴하고 저희 내부의 전문 프로젝트 팀이 이를 직접 실무에 적용하고 또 부딪히고 발굴해서 결과물을 도출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선두적인 솔루션을 찾아야 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정형 커튼월 철골 구조 기반 건축 검토입니다. 비정형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직선과 약간 다른 선, 또 평면과 약간 다른 곡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너무 멀리 있는 극한 굴곡이나 뭐 급격한 롤러코스터 같은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서 편한 마음으로 곡선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번 웨비나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진행할 웨비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젠다로 넘깁니다. 오늘 발표할 아젠다의 주요 내용은 1회 때 아마 참가하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네, 현재 비정형 구조물에서 철골 핌 활용에 대한 뭐 제한 사항들이 있으면 좀 알아보고요. 또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솔루션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질문 답변란이 있어요. 그래서 웨비나 중간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요 질문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웨비나 말미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또 소정의 추첨 상품이 있으니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인트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트로 이제 시작이죠.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뭐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빔 라이프 사이클, 그죠? 빔에 대한 얘기죠.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순간 이거 지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웨비나는 제가 우리 전체 이 BIM 환경에서 건축하고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더 많이 해볼게요. 네, 이런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밖에 건설되어 있는 건축물들, 우리가 동일한 층을 쌓아가듯이 지어지는 건축물을 보면 동일한 공간을 쭉 쌓아 올리죠.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은 어때요? 공간감이 적고 또
단순한 사각 형태의 박스, 이런 구조물이죠. 사실 이런 구조물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일관되게 쭉 올라가는 구조물에 대한 문제점, 아니면 이 구조물에 대한 설계, 이 구조물에 대한 나중에 시공단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도 사실 경험에 의해서 많이 해결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설계단에서는 또 이미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설계 툴을 조합해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런 구조물은 또 자료도 넘쳐납니다. 도면도 많고 또 참고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대부분 2D 환경에 갖춰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오늘은 굳이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주제에서 이 부분을 쭉 빼놓겠습니다. 빼놓고 오늘은 비정형 구조물, 좀 더, 변동이 있는 구조물이죠. 또 잠시 물 한잔 먹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몇년 동안에 보시면, 좀 더, 뭐라 할까요? 예술성 있는 구조물, 또,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비정형 구조물들이 많이 생성이 됐어요. 지자체 위주로. 또 예술회관이나 전시장 위주로 많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비정형 구조물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우리가 바로 BIM 환경, 즉 보신 것과 같이 화면에 보신 것 같이 좀 전에 보신 것 같이 기획, 디자인, 계획 설계, 시공, 유지 보수 또 철거까지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인 거죠.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이 BIM 환경을 써야 된다, 써야 된다, 이거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또 이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시는 사무실도 설계 사무실, 구조 사무실, 치공, 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렇게 많은 정보, 요구, 환경이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때?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혹시 이렇지는 않으세요? 이 순서대로 쭉 만들어져 가야 될 부분들이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는 상태죠. 또 일부만 하고 있죠. 예. 또 우리 회사는 디자인까지만, 우리 회사는 구조까지만, 우리 회사는 시공이니까 시공에서만.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만 쓰는 거죠. 순서에도 맞지 않고 데이터의 연결성은 없는 거죠. 서로 이 BIM 데이터를 가지고 소통해야 되고 또 상부에서 만들어진 빔 데이터가 다음 단에서도 계속 활용될 수 있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사용하는 싱글 빔, 우리만 하는 싱글 빔, 아니면 우리가 두 단계 넘어가는 멀티빔이지만 두 단계, 세 단계에서 끊어져 버리는 또 다음 단계에서는 새로운 또 BIM이라고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다 합쳐지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체 화면으로 보면 이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BIM을 수행한다는 게 현실이다 보니 우리가 진정한 BIM, 일관성 있는 BIM을
이 비정형 구조물에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나마 요청에 의해서 또 요구에 의해서 기존의 BIM으로 시작했던 그빔 데이터가 요청에 의해서 주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빔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점차점차 모델을 완성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 좀 길어졌는데요. 1시간여 동안 이제 저랑 계속 같이 하실 텐데요. 이 저와 같이 하시는 동안 빔 수행을 위한 대표 솔루션, 우리 대표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는 레빗이죠. 레빗의 솔루션을, 레빗을 더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또 건축 디자인에서 그 밑에 끊어진 그 뭐라 그럴까, 전문적인 부분들을 다시 연결해 주는데, 어드밴스 스틸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오늘 또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스마트하게 이 연결고리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는 웨비나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밴스 스틸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레빗, 어드밴스 스틸, 또 우리가 또 최종 문서는 또 오토캐드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묶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뭐 레빗을 잘 쓰고 계세요. 또 캐드도 잘 쓰고 계시면 중간에 어드밴스를 활용해서 이 부분들을 설계 역량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세미나니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빔 활용에 맞게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 어떻게 극대화하는지가 본 웨비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현재 아까 말씀드린 현재의 빔 적용 철골 부분까지 넣지 않고 레빗에서 모델링하고 빔을 활용하는데 왜 이런 활용하지 못할까? 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할까? 현재의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무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엮고 꿰맸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솔루션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